오랜만에 다른 게임을 해보려고. 지금 로아가 점검이야. 뭐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아. 어? 총을 쐈다고? 실탄이 들어있었고 범인이 맞았대. 사물을 클릭하면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뭐를 클릭해서 뭐를 얻을 수 있나요? 인벤토리를 열어서 위력을 분해하라고? 게임이 존나 오래된 것 같은데? 남해 무인도에서 6일간의 추리 게임인가? 추리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추리 퍼즐과 오싹한 서바이벌 게임을 사랑하는 탁성 멤버라면 분명 즐거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 그쪽으로 가나 보다. 그냥 스킵 누르자. 뭐 해야 되는 거임? 나못 봤음. 노트북 충전기. 아이템을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딱히 뭐할거 있나? 나 이런 거 젬병인가? 왜 이렇게 못 찾아?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프롤로그 000111? 여기서 또 조사를 해야 돼? 아, 그냥 가면 되나 본데? 대생이야? 이야. 비하인드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영원 쪽이나 병을 터는 쪽으로 알아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다고. 탁자 위에 7교 게임.
이것도 뭐요? 성인 8명 거실에 어정쩡이 있어서 머쓱한 인상. 뭐야, 겨우 500만원밖에 안 줘?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벗어난 행동은 금하고, 매일 아침 원탁이도 미션을 줄 거고, 하루 내에 풀어야 됨.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저장이 지날 경우 벌칙을 누군가가 주고. 2층에 각자의 방에 펼쳐 놓여있고, 식사 후 방에 들어가자 무척용하지 절대 빼면 안 되고, 빼려 하면 자동으로 뽑고, 착용하지 않으면 규칙 위반으로 사망. 2층 확인용. 저의 대리인, 안내자를 가해를 하면 안 되는구나. 야, 씨, 꼬맹이를 어떻게 가해, 어? 그거 할 수 있겠어. 양심에 찔려서 못하지. 표정이 다 썩었는데? 이게 뭐임? 잠겨있고. 아까 전에 있던 곳이고. 볼게 없고. 큰 모니터 정답 입력방? 최종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이거는 이게 그 개인 방이고 옥상이고. 나가면 되나? 아, 여기가 내 방. 아, 여기 내 방이래. 주인공 방. 그게 뭐야? 커피? 커피 가루야, 저거? 단백질 보충제였어? 원탁 패널에 힌트 하나가 있고, 오늘 열지 못하면 다음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원탁 중앙에 패널에 나와 있고, 산장 1층에 모든 잠금 장치를 여는 게 오늘의 미션. 이거? 너와 나의 땡땡고리, 연결고리잖아. 페이스바이오고. 커넥트. 정답이 아니라고? 뭐야, 틀리니까 시간이 지나갔다. 다른 것부터 해볼까? 내 자리에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일기가 있다고? 동갑일 거야? 물음표. 아끼던 개가 있었다. 난 정말 아껴줬는데
나쁘다. 친구가 왔다. 근데 걔가 일어나서 내 친구를 물었다. 난 이제 걔가 싫다. 나빠. 맞춤법으로 틀리는 게 이거랑 이거거든. 친구가 왔다. 이거 그거 아님? 구. 숫자잖아. 구. 일어나서 내 친구를 물었다. 난 인제가 아니라 이제지? 이제 걔가 싫다. 난이도가 쉬운 편이네. 열어. 금고를 열어보았다. 뭐를 닫아? 이거 뭔데 이게? 그냥 이거 물병임? 뭐 여기서 챙길 만한 거 없나? 포춘 쿠키? 까봐. 보내. 보내. 또 보내가 안 되네. 당신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기획자의 코멘트가 나타났다. 그러시군요. 한번 풀어볼까? 정의, 저스티스와 관련된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의, 저스티스? 그 마이클 샌델 있지 않나? 샌델. 그리고 정의 관련된 책 쓴 애가 누가 있지?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거 맞출 것 같은데, 이건 뭐 전화는 인터넷 터져야 말이죠. 샌델은 알겠는데 그한 명을 모르겠네. 아그 아까 전에 책방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뭐야 이게? 저야 이기는 게임 가위바위보 중에 내 것을 고르고. 뭐임? 이거 뭐라 어? 목숨 두개 남았어. 저야 이긴다. 셋다 이겼는데? 씨발, 이거 운빨 게임이잖아. 이거 혹시 정해져 있나? 아까 전에 보자기시작이었지. 아씨,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함? 저야 이겼어. 오케이. 야, 씨, 운빨 똥망 게임이네. 아, 맞다, 이거. 아까 전에 서재. 아, 뭐, 책. 정의란 무엇인가. 그니까 이게 마이클 샌델 책이잖아. 정의란 무엇인가. 아, 이거 뭐야. 카이사라 한번 눌러보고 싶었는데. 암호화에서 다루는 간단한 치환 암호의 일종. 암호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파벳별로 일정 거리만큼 밀어서 다른 알파벳을 표현하는 방법. 선형 함수를 이용한 암호 각 알파벳의 A부터 Z까지 각각 숫자로 대입한 뒤 Y는 AX 플러스 B. 이건 개신기하네. 스키테일 암호? 매사에 공평하라. 다 눌러봐. 사슴. 숨겨진 심리학, 암호학.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알파벳, 원소. 이거 뭐 주기율표 같은 거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틀렸다. 이 누구 책인데, 이거? 공리주의의 체계화는 18세기 말 영국의 벤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 혹시 아까 전에. 아, 이거구나. 아까 전에 그거의 답이 벤담. 바로 이렇게 일렬로 있네. 벤담, 샌델.
자, 이거 그때 그거잖아. 그 켜지면은 맞춰야 된다는 거. 아직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또뭐할 만한 게 있나? 검은 니트를 입은 남자의 영린을 찾아주세요. 여기가 아닐까? 여긴가? 여긴가? 어, 맞아, 씨, 아, 개웃기네. 이게 뭘까? 너와 나의 땡땡거리. 연결고리 아까 전안 됐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다 아니네. 반 지나갔어. 어떡하지? 저 연결고리를 해결할 뭐 그런 게 없나? 조금 더 힘내주세요. 어, 위에다 누를 수 있네? 인생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을 읽는 방. 젊은 과학성. 굴진류? 1.5 전후로 같아요. 혹시 감이 안 잡히네, 저게?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연결고리밖에 기억이 안 나냐? 다른 곳에서 힌트를 먹을 만한 게 없나? 이걸 풀어야 할것 같은데? 너와 나의 땡땡거리? 어,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걸로 다 연결을 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시간도 끝났다고?
다 회복했다고? 어, 설마 그 동아리 사람이 이거 아님? 그래갖고 얘네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님? 아유,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노리는 거 아님? 열지 못한 문. 세경 씨만? 아니, 힌트에 이미? 이거 두 개? 타이빗? 오늘 열지 못한 문. 너와 나의 그리고 우리의 땡땡구리. 옛날 유행했던 노래 제목? 누가 죽었나? 핸드폰, 퍼즐, 책. 7시간 전 새벽 2시쯤 사망. 복부 청성이 과다, 출혈과다. 지식시켰다고? 홍석영 씨입니다. 그의 불운을 정말. 딱히 뭐 할 거 있음? 딱히 뭐 이제 할 거 있음? 5일 뒤에 끝나면은 하루에 한 명씩 죽는다 그러면 최소 살아남나? 흩어진 조각을 맞추려면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 어, 뭐야? 이게 뭐임? 서재 안내자에게 가서 어, 뭐야? 프로파일링이 업데이트했대. 뭐임 이거? 뭐 많이 생겼다? 사건 제공방의 정보. 피해자 직업작가. 아직 데뷔를 못한 상태. 평소에 기분파인데다가 다혈질이라 평판이 썩 좋지는 않았다. 8시부터 12시 사이로 추정.
호두보합 몰 뭔가로 가격당한 것으로 추정. 편집자 호시번에 피해자 18년으로 만날 일이 없어. 이런 중에 마찰이 있었다고. 최근 은폐 때문에 왼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게 되었다고 함. 약속 시간이 당겨져 7시에 보고 30분 만에 일이 끝나 헤어진 후 집에서 쉬었다고 함. 8시부터 12시인데 얘가 1시간 전쯤에 만났어. 일단 의심해봐야 되고. 9시에 꺼진다 때문에 만나기로 약속. 8시에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이때 9시 약속을 확인했다고 함. 8시에 통화를 했다고? 역시 건물에 오늘 몇 대부터 넘쳐있네. 일단 이 둘이 일단 의심스럽구만.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통화 직전 여성의 피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특별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음. 최근에 돈을 벌 의지가 없는 피해자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다고 함. 솔직히 직장 여성도 좀 아닌 것 같아. 피해자의 조카. 딱히 조카도 머리가 함몰됐다는데 할수 있을까? 아닌 것 같고. 새벽 1시쯤 피해자의 문을 시끄럽게 두드렸다고.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얘도 아닌 것 같아. 1번 아니면 2번인데? 유리컵이 삐뚤게 놓여있다. 더 힌트 없나? 안내자에게 받은 사진이 있다. 사건 제안글. 유리잔으로 맞았어. 서로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능했다라는 건데, 사건 제안방이잖아. 컵으로 후렸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 삐뚤게 놓여 있대. 삐뚤게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아님?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그걸 잘못 둔거 아닐까? 분명히 보고 잠깐만 이거. 여기 있었지. 눈이 안 좋아갖고 삐뚤게 둔거 아닐까? 아, 정답이 아니라고? 범인이 틀리다는 거야? 무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누르면. 맞네. 쉣. 했어. 식초나 레몬, 락스?
오호.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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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내야 되나? 아니네. 오호 4, 7, 54, 10 4, 7, 54, 10 영어로 바꿔야 된다고? 아까 전에 이거 주기율표 있지 않았잖아. 아이 주기율표 있었잖아. 저 주기율표 어디였지? 어디였지? 이거 원서 누르면 되나 그냥? 그치 4 7 BEN 54였나? XE NE 이렇게 된 것 같은데 4 7 7 54 맞는 것 같아. 어, 전화 들어온다. 어, B E N X E N E였나? 나이스. 벤잔. 근데 벤잔에 철자가 저건가? 아니지 않나? 그래 돌아가야죠. 동시롱. 지금 우리의 상황 형시해주고 재킷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건 단순히 미션의 실패로 죽었다기에는 그 몸을 너무 잔인했다. 주식의 흔적이 있어서도 복부에 청소가 나 있었다. 이선만에 갇혀있고 우리 둘만 살면 된다. 어? 잠깐만 나 못 봤음. 황금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패널에 떴다. 잠깐만 나 못 봤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정수의 황금비를 찾는 것. 두 번째 미션은 찾은 길의 끝에서 질문의 답을 찾는 것. 야외에서 움직이는 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경고한데 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곳이 여기잖아. 가장 높은 곳에 정수의 황금비. 아,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 아니네. 반대로?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야, 이씨. 여기였구나. 딸까? 불이 들어왔다. 천장이면 벽이면 세제지려 반사된 빛이 눈부셨다. 뭐임? 세문이 굳게 잠겨있다는데?
12개의 방이 있으나 실패 없이 가실 시에 7개의 방을 통과하시면 마지막 정답방이 나타납니다. 정답방의 정답을 맞추시고 올바르게 나가시면 이번 미션 통과입니다. 레버방. 어? 내가 정하라고? 3번 갯빌 당긴다. 오 쉣. 셋중 어느 것을 당겨서 열리는 구조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정집의 방 4397278 세 번째 들어갈 네 자리 숫자를 구하세요. 딱히 찾을 만한 거, 어, 도끼. 쇠고슬 두 개. 담배. 4378. 어? 47. 28 93 27 아님? 쌤? 잠깐만 아까 전에 뭐였지? 3일차 47에 28 93 27 8이 16 7이 14 1146인가? 46. 어? 성공이란데? 아, 개 쉽네? 뭐 이거 누르면 안 됨? 뭐야?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죠. 이러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헉! 도끼로다가 대가리 찍어버린 거야? 왜? 이게 왜? 이걸 왜 추리를 못해? 어, 존나 얼탱이가 없네? 한번 2번 당겨볼까? 어 뭐야? 유한 근위 대장 이제 날 서류였던. 어? 뭔 개소리야? 개꿀만 있는 세상에서 뭐야 이게? 3번이 진짜 진행 루트인가 본데. 시발 이 뭐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요. 3번이 정신 루트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걸 왜 한 번에 처리를 못하지? 그거 아님? 처음 두 개의 차이를 뺀 숫자에서, 아, 처음 두 개의 차이를 두 번째 숫자에서 빼는 게 무난한가? 근데 뭐였지 숫자가? 자 봐봐. 자 4397에서 빼기 2278
2119? 이걸 입력하라고? 이거임? 뭐야? 회색이 철제 벽으로 공간이 나뉘었다. 7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 있다 보니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말았다. 와, 근데 씨 벌테이가 없네. 그걸 왜 못 맞추지? 씨발. 도어락이 밀면서 변경되었습니다. 통이 엎어졌다. 버튼이 있어요. 첫 번째는 4397, 두 번째는 278. 봐봐, 1146 맞잖아. 씨팔, 뭐야 이게. 0604. 0046. 0046. 무슨 소리인 것 같은데? 맞추면 되나, 이제? 0046. 나 이제 뒤통수 안 맞지? 씨발 뒤통수 맞은 게 레전드네. 루트 전환 유희수. 아 유희수 예외예요. 쓸만한지 있는지. 아까 전에 도끼 있었잖아. 도끼 일단 챙겨놓고. 아까 전에 쇠구슬 이것도 아직 못 챙겨? 저 일단 챙겨. 근데 왜 구슬은 안 챙김? 얼탱이 났네.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고? 기류를 파악할 수 있어. 야, 일단 도끼로 다 오리고 다녀봐.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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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다. 기류를 파악할 수. 이게 뭔 뜻일까? 기류? 양초에 불을 붙이라고? 이게 벽을 깨고 들어온 거고, 비어있고, 나무 막대, 비어있고, 선풍망, 문이 있고, 뭔가 있는데? 퀴즈 같은 게? 막대 8개를 이용해서 4개의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일단 이거 막대잖아. 이제 몇 개 있는데? 막대 하나가 아스라에 끼어 있다고? 몇 개인데 지금? 두 개? 여기도 있을려나? 어? 세 개. 같이 라이터로 녹일 수 있는 금속. 뭐야 이거? 쿠키가 있냐 왜? 우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1, 2, 3, 4, 5, 6, 6개인데 지금? 1, 2, 3, 4, 5, 6, 7, 7개, 하나 더. 나이스. 이긴 뭐고? 눈팅만 하다가 참여했다. 생각이 잘안 떠오른다. 죽었다고 1년 전에? 해보자. 8개의 막대를 이용하여 4개의 독특한 인형을 만들어. 이거 여기서 내가 더 추가하는 거지. 이걸 내가 바꾸는 게 아니구나. 8개. 이렇게. 하나. 둘.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네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아? 세 개? 아닌가?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오케이. 덜커덕. 도끼도 무거워서, 아니, 도끼를 왜 버리고 가? 어이씨, 호신용인데. 이 호신용을 버리고 가네. 비닐을 벗겼다. 붉은 공구 상자. 뭐 박스 닫아 열고 그냥? 어? 철제 상자. 전원이 꺼져 있어요. 배터리, 루프, 드라이버. 어, 이거 합성. 어? 이거 그냥 껴넣으면 되나? 사수 A, B, C가 결투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률은 각각 90%, 50%, 10%입니다. 결투의 공정성을 위해 총을 쏘는 선수와는 순서는 C, B, A입니다. C가 자신의 살 확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총을 쏴야 할지 누르세요. 사수 A랑 B는 반드시 자신이 가장 살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비 A 순서로 쏘지. 보셈. 봐봐, C가 만약에 A를 쏘잖아? 그럼 B가 날쏠 거임. 명중률 50%. 그렇다고 내가 얘를 쏴. 얘는 누구 쏘겠어? 날 쏘겠지. 잠깐만, 근데 명중률이 몇 퍼센트지? 10%? 10%? 씨발 자기 쏘면 되잖아. 아님? 아 까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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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틀릴 수밖에 없는 미션이었나? 대충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